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come을 사용하는 표현들을 볼 건데요. 사실 딱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또 많은 원어민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come을 사용하는 표현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come from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from은 어디에서 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선 간단하게 어디에서 오다로 많이 사용하고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왔는지 즉 출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고향뿐만 아니라 내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배경이나 가정환경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자라온 배경을 뜻할 수 있는 겁니다. I come from South Korea. I am from South Korea. 이 두 가지 버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둘 다 결국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South를 꼭 넣어야 되냐?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꽤 있고 아무래도 뉴스에는 North Korea, 북한이 더 언급이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넣으시면 좀 더 정확하고요. K-POP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He comes from a nice family and good education. He comes from a nice family and good education.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그는 좋은 가족으로부터 좋은 교육으로부터 왔다 라는 의미로 결국엔 그는 좋은 가정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게 그의 배경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습니다. Where is this anger coming from? Where is this anger coming from?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분노는, 이 화는 어디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It means a lot coming from you. It means a lot coming from you. 당신한테, 너한테 이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줘서, 너가 그런 말을 해줘서 나는 정말 감동이다. 정말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두 문장 다 사람한테서 뭔가 오는 걸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서 어디서 오는 거야. 결국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마치 그게 당신한테서 나오고 있지만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지 모를 때, 그래서 약간 의아해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말들을, 의견을 들었을 때 왜 이러는지 그런 걸 질문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 반대로 밑에는 그런 말들이나 제스처, 행동이 당신한테 와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상대에 대한 감사와 감동,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come across. come across. 이것도 특이한 표현인데요. across는 사실 어딜 가로지르거나 건너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일 핵심인 게 어떤 걸 가로지르거나 건너서인데요. 제일 먼저 볼 의미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첫 만남, 이런 테이블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편에 앉아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 테이블을 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테이블을 가로질러서 건너서 가는 건데요. 그 가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인상을 주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 표현 뒤에 as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상을 줬는지 나오면 됩니다. He came across as too impatient and gave a bad impression. He came across as too impatient and gave a bad impression. 그는 굉장히 너무 과하게 급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줬다. 그렇지만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바로 내가 살면서 뭔가를 우연히 찾거나
보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건 내가 살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앞으로 쭉 놓여져 있을 때 그 앞길을 가로지르거나 건넜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정보가 그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거나 얻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데요. I came across some old pictures when I was cleaning up my room. I came across some old pictures when I was cleaning up my room. 나는 내 방을 치우고 있을 때 나의 옛날 사진들을 찾았다, 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여기서 사실 핵심은 의도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한 건 아니고 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우연치 않게 받게 되었다, 찾았다, 이럴 때 사용하고요. 다음은 come by. come by. 이것도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뭔가를 습득하거나 얻게 되었을 때, 특히 일부러 산 것보다는 또 우연히 어쩌다가 얻게 된 것을 주로 표현합니다. I came by some cheap tickets to Jeju. I came by some cheap tickets to Jeju. 나는 제주도행 싼 티켓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가 습득을 했다. 그래서 이건 일부러 산 게 아니라 뭔가를 타거나 상으로 받았거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들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시간이 될 때, 부담 없이 초대하거나 들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You should come by to my new house sometime. You should come by to my new house sometime. 언젠가 내 새로운 집으로 놀러와, 들려봐, 이렇게 되고요. 이와 비슷한 게 come over. 이것도 오다, 놀러오다, 특히 집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I'm making pizza.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I'm making pizza. 오늘 저녁을 저녁 먹으러 놀러 와, 집으로 와. 내가 피자 만들 거야. 다음은 come in. Come in. 물론 이건 안으로 들어오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참여하고 기담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보고 싶은 이 기본적인 의미들은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의미들인데요. 경주나 경기를 끝내다, 특히 어떤 등수로 들어오다 라고 할 때 사용하고요. 또는 어떤 제품이 어떤 색상이나 어떤 사이즈로 나온다 또는 나오는지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He came in second after falling down at the beginning of the race. He came in second after falling down at the beginning of the race. 그는 두 번째로 들어왔다, 2등을 했다, 경기 초반에 넘어지면서. Does this shirt come in large and in sky blue? Does this shirt come in large and in sky blue? 이 셔츠 혹시 라지 사이즈도 있나요? 혹시 하늘색으로도 나오나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me around. come around. 이건 말 그대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는 원래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의견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같이 동의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Please come around the puddle. Please come around the puddle. 여기선 웅덩이를 둘러서 돌아서 오세요. He came around and let me use his car. He came around and let me use his car. 그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안 된다 그랬지만 다시 생각을 바꿔서 차를 사용하게 해줬다, 허락했다. 그리고 이걸 응용을 할 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건 뿌린 대로 거둔다 또는 뒤로 주고 말로 받고 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면 그게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바로 come을 사용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come from, come across, come by, come in, come aroun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and be everyone!